네, 앞선 강의에서 어떤 음식이 이제 혈당을 높이고 어떤 음식이 이제 혈당을 낮추는지 이제 알게 되셨나요? 일주일 동안 식후 혈당 테스트를 해 보셨다면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거예요, 아마. 어떤 음식이 혈당을 높이고 낮추는지는 이제 알게 되셨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발견한 내용을 활용을 해서 혈당을 한번 조절해 보죠.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내분비내과에 근무하는 유성원입니다. 오늘은 혈당 상승과 활약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 음식물들 중에서 뭐 탄수화물, 지방, 섬유질, 단백질, 운동, 수면 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법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 시도를 통해서 더 건강하고 완벽한 나만의 식사를 한번 구성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탄수화물을 교체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어떤 탄수화물이 원인인지 가려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밥이나 아니면 우유, 뭐 설탕, 아니면 과일 주스를 먹은 식단이 혈당 급상승을 일으켰는데 사실 어떤 탄수화물이 범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음식 하나씩 제외하면서 해당 식사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범인을 찾아내면 그 탄수화물을 다른 탄수화물로 교체해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또 양을 또 줄이는 방법도 있는데요. 먹는 양을 조절해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식사를 나눠서 먹는 방법도 있겠죠. 식사 시간이 길어지면 혈당 상승 정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식사를 하시거나 식사를 여러 단계 코스로 나눠 놓고 아주 조금씩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잡곡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곡물들이 있습니다. 혈당을 상승시키는 곡물을 다른 곡물로 대체하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섬유질 같은 것들을 늘리는 방법도 있죠. 섬유질을 식사에 추가를 하면 식후 혈당 반응이 이제 즉각적으로 상승을 하긴 하지만 다음 식사에 대한 식후 혈당 반응을 상당히 낮춰주니까 식사에 섬유질을 많이 포함시켜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었을 때는 혈당을 낮추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과일과 주스를 바꿔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첨가하는 당의 종류를 바꿔보는 방법도 있죠. 설탕에서 뭐 꿀이나 뭐 시럽 아니면 아스파담 같은 다른 형태의 당으로 바꿔보는 거죠. 다른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유 같은 경우에는 뭐 견과류 같은 것들로 바꿔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의 그 종류를 바꿔서 혈당의 그 상승치를 비교해서 만약 혈당 상승폭을 낮춘 대체 식품을 찾았다면 이제 그 식품을 식사로 바꾸거나 아니면 추가하면 되는 거죠. 어떤 식사를 대상으로 하든 탄수화물을 조절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다양한 탄수화물 식품이 있으니 다양하게 대체를 해보면서 본인의 식단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혈당의 급상승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지방을 추가하는 겁니다. 조금 어이없을 수도 있는 경우인데 많은 경우에 이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에 지방을 추가하면 어떨 때는 놀라울 정도로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지방을 피해왔다면 아주 조금 정도는 지방을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음식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혈당 테스트를 해보면 어떤 지방을 추가했을 때 효과가 좋은지 금방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조금 식단에 추가를 해보세요. 가공된 식품들은 혈당 급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식품 첨가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첨가물이 이제 인공 감미료인데요. 가공식품은 당뇨병 전 단계인 당뇨병 불내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당뇨병 진행을 촉진하기도 하죠. 우리가 식당에서 나온 똑같은 재료로 집에서 음식을 해 먹었다고 칩시다. 집에서 먹었었을 때는 혈당 급상승이 없었는데, 이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 급상승이 일어났다면, 이는 아무래도
그 레스토랑에서 쓰는 보존제하고 첨가제 때문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색소와 향신료는 혈당을 좀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소스하고 향신료에는 설탕하고 나트륨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지방을 제거하고 대신에 이제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설탕하고 첨가물을 가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가공식품을 고를 때에는 최대한 자연식품에 가까운 제품을 고르고 포장 뒷면에 첨가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첨가물 리스트가 적은 식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섭취하는 음식을 바꾸는 거 말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시간을 늘리는 거, 또 운동을 또 늘리는 거, 식사 간격을 또 조절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소금 섭취를 줄이고 수분 섭취를 늘리는 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물의 섭취를 늘리는 것,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등이 있지요.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았는데도 특정한 음식이 지속적으로 혈당 상승을 일으킨다면 그 음식은 배제하는 게 좋겠죠. 본인의 몸에 정말 안 맞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상 혈당은 건강하고 체중의 다방면으로 유익하게 작용합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음식을 주는 음식으로 식단을 한번 구성해 보세요. 그런데 아직도 한 번도 혈당 측정을 안 해보셨다고요? 괜찮습니다. 지금 해보시면 되죠. 혈당 측정기는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측정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연속 혈당 측정기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혈당 상승과 하강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을 활용해서 나만의 식사를 조정하고 구성해 봤는데요. 오늘의 팁을 기억하시고 더 건강하고 완벽한 식단 구성을 위해서 꼭 시도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만의 맞춤 식사 구성법을 다시 한번 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쉽고 건강한 정보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